그래, 빨리 도망가자. 마녀가 쫓아올 거야. 오빠, 우리 길을 잃었나 봐. 걱정하지 마, 이걸 봐. 내가 내 흔적을 남겨놨지. 이것만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. 오빠, 이거 정말 편리하다. 오빠, 근데 우리 이거 주워가야 되지 않을까? 누가 주워간다 그래? 귀찮잖아. 빨리 따라가자. 여기가 어디지? 분명히 전에 왔던 것 같은데? 오빠, 여기저기 쿠키가 너무 많아.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죠? 너네가 남긴 이 친절한 쿠키 덕분이지. 이 쿠키면 너네들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. 카페나 호텔 등에 있는 공공 컴퓨터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로그아웃을 잊지 마세요. 사용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닫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로그아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요즘 사생활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모드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좋습니다. 사생활 모드로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방문한 기록이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옷을 가져가면 사슴이 된다 그랬지? 선녀님, 무슨 일이신가요? 누군가가 제 옷을 훔쳐가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. 전 어디로 가면 될까요? 그럼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실래요? 이게 뭐지? 옷장이잖아. 한번 열어볼까? 비밀번호가 숫자 네 자리? 혹시 나무꾼님 생일? 1, 2, 0, 1? 헉, 열렸어! 비밀번호가 너무 쉽잖아! 선녀님, 잡았어요. 오늘 나마다 토끼도 잡아... 안 돼! 있잖아, 생일과 같이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가 들어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? 영문 숫자 특수 문자로 조합된 긴 비밀번호는 안전하지만 외우기가 어렵다고요?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나는 23살이다와 접속한 사이트에 주소 세 자리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. 소문자 IAM과 숫자 23, 그리고 접속한 사이트가 은행이라면 뱅크를 붙여 만드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접속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. 철수야, 엄마 심부름 좀 다녀와라. 아, 저 바빠요. 영희 시켜요. 오빠, 나 과학 숙제 좀 도와주라. 아, 나 지금 바쁘다고.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. 철수가 밖에 나갔나? 방 안에 없네. 아, 심심하다. 배고파, 어지러워.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. 엄마 잘못했어요. 영희야 미안해. 잘 때조차 휴대폰을 머리 곁에 두고 놓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휴대폰에 빠져 다른 일을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?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그 시간에 다른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? 나는 이영문아. 슬기로운 선택, 행복한 이용자.